조세 과오납급 환급 소송인데요. 이건 대표적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건 보통 공정률과 성질 문제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돼요. 과오납이라는 건 초과해서 오, 잘못해서 납부했을 때 반환받는 겁니다. 그 청구권의 성질은 판례는 부당이득은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즉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1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련해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봤던 중요 판례가 있죠. 그것도 나중에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인 주문에도 많이 나왔네요. 51조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환급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선택인 주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